네, 이번 학기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7년 7월 학평 가역 21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FT. FT가 지금 위치에 대한 함수래요. 그렇죠? 그랬을 때 2차 함수 F'T의 그래프가 다가갔다. 이거 알고 있는 개념이다. 그렇죠? 위치를 미분했어. 요거 지금 뭐에 대한 개념을 주고 있는 거죠? 속도에 대한 지금 그래프를 주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P가 출발할 때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자, 여기서 두 가지 읽으셔야 돼요. P가 출발하고 나서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속도가 지금 0부터 1까지는 양수잖아요. 그러다 순간적으로 얘가 음수가 된다고. 그 얘기는 얘가 지금 계속 요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속도가 0이 되는 그 기점으로 갑자기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여기 3 이후부터는 양수가 됩니다. 그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금 그 상황은 1부터 3까지가 되겠네요. 그쵸? 1부터 3까지인데 그때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뭘 구한다? 움직인 거리는 1부터 3까지 속도를 모한 거.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것, 즉 속력을 적분한 값이 움직인 거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겁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F'T를 한번 식을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F'T는 1과 3에서 X축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인수로 T-1, T-3 얘네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최고 차항계수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둘 건데 문제에서 또 F'0이 3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0 갖다 집어넣어주면 실제로 A 값, 최고차항계수는 지금 1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부터 3까지 요식을 뭐 해주면 된다?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줄 건데 실제로 절대값은 어떻게 풀려야 돼요? 1부터 3까지는 요 안에 있는 값이 다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거 전개한 다음에 바로 쌤이 마이너스 요거 앞에다 빼보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dt. 얘가 우리가 구하려는 움직인 거리 d가 될 것이고요. 적분 한번 해보면요. 3분의 1t 세제곱에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1부터 3까지 갖다 넣은 다음에 나중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계산할 때 어차피 3 넣고 1 넣고 뺄 거니까 쌤이 바로 해볼게요. 3분의 1에서 3 넣으면 27, 1 넣으면 1, 이거 빼주고, 얘도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 것이고, 2에다가 3 넣으면 9,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는 플러스인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되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또3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6, 그 다음에 2, 8에 16, 그리고 얘는 3이 6, 빼기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6에다가 10을 더하면 되겠다. 네, 얘는 10은 3분의 3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3분의 4가 된다. 걔가 D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거기다가 11을 또 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6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